아이디가 되게 복잡한 분인데요. YXNSJ. 복잡하죠, 아이디가. 아, 이분의 질문 내용은 뭐냐면, TM4 레전드 9 에이지 아카데미 제품인데, 슈팅할 때 발등이 가죽으로 만든 통증이 느껴진다. 해결 방법이 있냐, 이거죠. 사실은 이제, 공을, 딱딱한 물체를 차면 발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. 정상인데, 익숙해 있는 단계에서는 그거를 그 통증이라고 느끼지 않죠. 자연현상이라고 느끼는 거, 과정인데. 되게 그 폴드오버. 지금 이 YXNSJ님이 얘기하시는 발등의 통증. 거기에 특히 신발끈이 이 가운데서 매듭이 생기게 되고, 매듭이 가운데 있고, 그 상황에서 가끔, 저희 어렸을 때 발리킥 연습을 하다가, 그 공이 이 신발끈의 매듭 부분에 맞게 되면 발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생깁니다.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, 되게 이제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 폴드오버 통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에 전달되는 충격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, 물론 아시겠지만 옛날 축구화들, 클래식하게 만들어진 축구화들은 이 텅이 다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.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공에 많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, 이 기본적인 패딩의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보호대 대부분은 뭔가 푹신푹신한 소재가 들어가잖아요. 그것처럼 이렇게 그건데, 공을 찰 때 여기가 아프다, 폴드오버를 할 수 없다, 그럼 방법은 없죠.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때 그냥 양말을 조금 두꺼운 거 신으면 그나마 조금 충격이 덜해진다. 아예 얇은 양말보다는 양말의 두께가 두꺼우면 양말 자체가 약간의 쿠셔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, 그거 말고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. 이렇게 보시면